안철수 신당 이야기 할까요? 코레일 얘기는 다 끝났어요? 아니요, 또 아주 좀 쉬었다가 합시다, 또. 안철수 예. 신당, 안철수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온다, 이런 출마설 이야기가 도는데. 예, 그리고 이해훈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서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이해훈. 이해훈 네. 최고위원. 나와라. 서울시장 직접 나서라. 직접 예. 나서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우, 전 이거 보고, 웃었습니까? 아니요, 이해훈 의원이 참 잘한다고 봤어요. 이해훈 의원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아, 이해훈 최고위원이, 왜냐하면, 전략의 기본은 상대는 분열시키고 우리는 단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쪽은 힘을 하나로 모아서 단결을 하고, 상대편은 끊임없이 분열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민주당이 최근에 야권연대 안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독자적인 행보를 가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우리 뭐, 야권연대 없다. 이게 그 합종연횡이란 말이 25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종연횡의 기본 그 골격은 뭐냐면, 종은 종대로 모이고, 횡은 횡대로 모이자 이런 건데, 이건 기본 정신이 전략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핵심은 연대 전술이 가장 뛰어난 전술이다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권 연대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안철수 안 하겠다? 정의당 안 하겠다? 만고의 진리인 연대 전술을 포기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니까 그 틈을 이해훈 최고위원이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래, 너네 안할것 같아? 우리는 예전에는 보수 세력도 막, 이합집산 되면서 흐트러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단결 안 하는데 그 단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닥에다가 더 강하게 대못을 박아버린 거죠. 안철수 당신 나와라. 서울시장, 니네 그리고 계속 이른바 이제 그 보수 언론들, 이제 오늘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조선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요즘 뭐라 그러냐면, 야권 연대가 무척 잘못된 정치 행태인 것처럼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너네 야권 연대하는 순간 너네는 야합 정치다. 비열한 정치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이 프레임 속에서 야권이 연대 못하게 계속 이 틀을 놓고 있는데, 민주당도 거기다 박자를 맞춰주고 있고, 안철수도 박자를 맞춰주고 있고, 천호선 정의당도 박자를 맞춰주고 있어요. 연대는요, 자고로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 아, 그건 정치하는 형태죠. 예, 아니, DJP 연합. 나쁨 연대는, 좋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권 여당이 힘이 있잖아요. 국회 과반수 갖고 있죠? 행정부 갖고 있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깰수 있는 것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 연합전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의 나라라고 하는 독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연정 아닙니까? 다당제에서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당끼리 공통점을 찾아서 계속 뭉쳐요. 유럽은 계속 연대 그러면. 연속이죠. 아, 연대를 근데 우리 그 조선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연대하면 무슨 야합 정치 한다고 하면서 계속 틀을 놓고 있는데 야권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다 기름을 칠해버린 거예요, 이해훈 의원이. 안철수 직접 나와라. 저는요, 야권은 무조건 연대 연합 전술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연대해야 무조건 된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보수가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힘을 뭉쳐서 같이 문제를 풀고, 같이 대응하고, 힘을 합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을에 어느 큰힘 있는 사람이, 야, 니네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서 막 힘을 휘두르는데, 힘 약한 사람들이, 아, 우린 쟤하고 조금 틀려서, 성씨가 틀려서, 학교가 틀려서, 이러고 맨날 찢어져 있어요? 이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훈 의원이, 안철수 서울시장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참 그쪽 당 입장에서 보면 잘했는데 이쪽에서 야권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이 얘기입니다.